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여러 품사가 있죠. 품사 가운데에서 명사와 동일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일성이란 게 뭐 같은 어떤 개념, 고정불변의 뭐 존재, 동일성 이렇게 뭐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동일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까? 동일성.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동일성은 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동일성, 같다, 고정불변의 무엇이 있다, 고정불변의 존재죠. 동일성을 좀 풀어 쓰면 고정불변의 존재입니다. 고정불변의 존재죠.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 이 동일성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까? 동일성.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결국 이게 명사. 명사, 이게 흔히 뭐 우리 이름이라고 그러죠. 명사는 뭐 흔히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 사실은 명사가 없으면 동일성이 없습니다. 너무 이게 간단하죠. 이게 인간이 어느 문장을 구사해서 사는 동물이다. 문장을 만들어서 사는 동물 아닙니까? 의사표현도 하고 뭐 법칙도 문장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학 공식도 문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문장이란 게 뭐 말도 되고 기호적 표현이죠. 공식도 기호적 표현이죠. 그래서 그 동일성은 명사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흔히 뭐 이 동일성을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동일성을 뭐 철학적이나 수학적으로는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개념. 이 박정진, 네, 제가 이제 박정진입니다만은 박정진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박정진이 되는 거예요. 박정진 이름이 없으면 나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사물에는 이제 이름인데 철학적으로는 이제 개념이죠. definition이란 것은 infinite, 부정, 확정할 수 없는 걸 definition, 확정한다는 뜻이에요. definition이란 게. 확정할 수 없는데 본래 확정할 수 없으면 뭐가 뭔지. 부정, 확정할 수 없는 것이다, 확정한다고 definition이란 거예요. 그 definition이죠. 요게 이제 확정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원래는 여기 인피니트가 있단 말이에요. 부정이죠. 요걸 이제 데피니션, 확정한다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이름이 확정될 때 이제 뭔가 사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애를 낳으면 뭐 7 지나기 전에 벌써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 순아,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붙이잖아요. 붙여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럼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 들고 가가, 이 애를, 물건을 들고 가가지고, 또 뭐 애를 들고 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잖아요.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통 사물에는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 붙이는 행위가 철학적으로 될 때는 definition, 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개념.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이 명사와 개념이 없으면 동일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개념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인간이다, 박정진은 인간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 합시다. 그건 하나의 문장이죠. 문장인데 그 문장에서 동일성을 얻으려고 그러면 명사가 있어야 돼. 박정진이라는 명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인간이라는 명사가 있어야 박정진은 인간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명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 문장이라는 게 그럼 뭐가 중요하냐 봤을 때 사실은 명사가 중요한 거야. 명사가 없으면 뭘 지칭을 못 하잖아. 가르치지 못 하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설명이 없어. 그 지시, 그 흔히 뭐 그 명사 중에도 지시 대명사. 지시 대명사라는 건 지시하는 것을 대명사 아니에요. 뭐 지시하려고 하면 지시 대명사를 안 쓰려고 그러면 고유명사가 있어야 되고. 고유명사. 지시 대명사나, 그러니까 이걸 나누면 이제 지시대명사, 일반적으로 붙이는 게 명사 중에도 지시대명사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it나, 뭐, that,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결국 이제 사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사물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 it, that, thing 이런 게 다 이제 그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그 박정진은 고유명사죠. 명사 중에도 고유명사죠. 다 명사예요. 고유명사. 명사가 있고 또 명사가 있죠. 그죠? 그냥 강아지, 뭐 꽃 이럴 때 다 명사죠. 지시대명사, 고유명사, 명사예요. 이 명사가 없으면 문장이 안 돼. 그럼 문장은 뭐냐? 간단히 말하면 명사가 있는 거예요. 명사. 명사라는 게 우리 흔히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죠. 그죠? 명사라는 게. 그럼 인간이 명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어떤 그 움직이는 변화들만 있죠. 그 뭡니까? 이 동사가 있죠. 동사. 동사는 우리가 인간이 뭔가를 만들지 않아도 있는 거야. 계속 기운 생동이 동사니까. 계속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 어떤 고정불변에 뭐 이게 있다도 이게 사실 마이크로하게 마이크로한 세계를 바라보면 움직이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거야. 이게 똑같은 게 아니야. 계속 변화하고 있어. 시간에 따라. 그래서 고정불변이라는 것은 명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명사가 또 동일성을 이루는 거야. 이제 분석적으로 들어가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문장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움직임, 동사, 기운 생동이나 어떤 움직임은 명사가 없어도 가능한 겁니다. 움직이는 거죠. 자연은 계속 움직이니까. 자, 문명은 그렇다면 자연은 동사, 기운 생동하는 동사라고 봤을 때 문명은 뭡니까? 명사죠. 그 기운 생동하는 변화를 명사가 장악하는 겁니다. 명사가 주인이 돼가 나는 인간이야. 나는 꽃을 꺾었다. 이렇게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자체가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예. 활용하는 것이 활용하는 것. 그래서 그만큼 명사가 주어고 주인이야. 그게 동일성이란 말이야. 그게 없으면 문장이 안 돼. 그래서 문명으로 봤을 땐 명사가 중요해요. 왕조라는 것도 우리가 왕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킹덤을 만들잖아요. 다 그 뭐 징기스칸 뭐 흔히 뭐 또 이성계의 조선 이시조선 이렇게 말이죠. 다 성씨가 있는 거야. 성씨가 그게 주인이야. 주인 명사. 그래서 그 명사가 주인이구나. 또는 명사가 세계의 주인이구나. 또 명사가 문장의 주인이구나는 알아야 돼요. 그럼 문명은 바로 명사에 시작돼. 명사. 명사가 없으면 뭐 안 되죠. 자연을 다스리는 것도 명사 때문에 되는 거예요. 명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사와 동일성이 되는데 동일성은 명사로 인해서 생긴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 명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정밀하게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 설명한다고 합시다. 우리 흔히 뭐를 이야기합니까? 육하원칙 이야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왜 이렇게 하죠. 그게 육하원칙이죠. 동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점의 장치. 이게 이제 문화적 장치예요. 이게 문장이에요. 실현하기 위한 정점이 이제 육하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뭘 말하다가 뭔가 과학적이지 않아. 설명이 뭔가 빠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하원칙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따져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그, 이 명사와 동일성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게 육하원칙입니다. 육하원칙. 흔히 뭐 인류학자들이 그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할 때,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했을 때 I am 뭐 이렇게 나와야 돼. I am Homo sapiens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 묘하죠. 그죠? 명사가 동일성의 실체라는 걸 알게 되겠죠. 언제? 시간을 이야기되고 어디서? 공간을 이야기되고 무엇을? 목적이나 사물, 대상을 이야기되고 어떻게? 방법을 이야기되고 왜? Why? 왜를 이야기해야 된다.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저 화의를 제일 뒤에 놓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인간은 화의 살면서도 왜 사느냐, 왜를 따지는 존재라는 거야. 왜를. 왜를 따지기 위해서 앞에 게 필요한 거야. 왜 사느냐? 누가 사느냐 되죠. 왜 사느냐? 왜? 왜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종합적으로는 화의의 존재라 그래, 인간을. 화의의 존재는 또 육하원칙의 존재라. 그 요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문장이 없으면 안 되죠. 문장이. 세계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동사. 동사가 들어가서 표현한 게 이제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주부가 술부를 하잖아요.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 명사는 실체를 드러내고 실체, 어떤 실체의 운동을 드러내는 게 사실 과학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 운동을 설명해. 실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게 과학이야. 실체가 없으면 과학이 없어. 실체를 설정하는 거야. 심각하게는 없을지라도. 뭐 세계가 파동이다 그러면 실체가 없는 거야. 파동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 입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과학과 입자가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소립자를 자꾸 연구하는 게 바로 그 실체가 있어야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무엇이 운동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엇이라는 명사가 없이 그냥 운동한다고 뭐 설명이 안 되잖아. 심지어 뭐 강아지가 있어도 강아지가 짖는다 이래야 되지. 그냥 짖는다 하면 뭐 흔히 아 짖는 것은 강아지가 짖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서 짖는다 할 수 있지만은 그 명확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강아지 아니면 사자도 짖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실체의 운동이 과학이란 거야. 쉽게 말하면 과학을 복잡하게 설명하지만은 실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과학에는 개념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그 문장을 설명해 보면 우리 문장은 흔히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구라는 게 이제 흔히 부사적 형태지만 이 전치사구가 되게 부사구 역할을 해요. 운동장에서 내가 뛴다 할 때 운동장에서가 이게 부사야. 그죠? In the ground. 부사라. 그게 이제 부사구가 돼. 부사적으로. 동사를 한정시켜준다면 내가 뛰는데 어디에서 뛰냐 이렇게 한정시켜준다면 그래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게 동사가 있고 동사를 또 이제 그 한정시켜주는 게 이제 부사구죠. 부사구라는 게 되게 공간을 한정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요. 방에서, 운동장에서, 뭐 비행기 안에서, 버스에서 이러듯이. 그래서 대개 문장이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육하원칙을 완벽하게 설명하면 결국 이제 자연과학은 바로 동일성의 꽃이다. 동일성을 추구하는 하이라이트가 과학이에요, 사실은. 과학이란 게. 그러나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과학적으로 살지는 않죠. 그래서 육하원칙이 있어도 많이 빼먹습니다. 뭐, 그 중간에 뭐, 몇 개만 쓰고 사용하죠. 이렇게 풀로 완전하게 설명하면 이제 육하원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일성이라는 게 이제 명사와 동일성인 게 얼마나 이게 이 정말로 그 인류 문명에서 중요한 것인가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신도, 신의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도. 신을 말할 수가 없어. 신도 이름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독교의 신도 바로 동일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죄, 기도, 뭐, 인간이 원죄를 지절려서 뭐, 낙원에서 추방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원죄. 죄라는 것도 죄의 동일성이 있는 거야. 죄의 개념이 뭐야, 이렇게 보잖아요. 죄의 개념이 뭐, 흔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당시의 그 목적과 다르게,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지혜가 생겼다. 뭐, 이래가, 추방되었다 이래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죄라는 것도 그 원죄의 개념이 있어야 돼. 동일성이 있어야 성립되는 거예요. 뭐 과학뿐만 아니라 종교도 동일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에 조금 설명하면 기독교의 신과 원죄는 다른 것이 아니다. 신이 없으면 원죄가 없는 거야. 신이 없으면.
원죄라고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신이 있어야 그 원죄라고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 따르고 원죄 따르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신이 있어야 원죄가 있는 거죠. 그 원죄와 신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죠? 절대 유일 신이 있으면 원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원죄가 있으려면 절대 유일 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항상 상호가여 하는 거죠. 신과 원죄는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같은 것이고, 그 개념적으로 보면 이 이중적 관계에 있는 거야. 신이 없으면 원죄가 없어. 원죄가 있으려면 신이 있어야 돼. 요런 관계죠. 요게 뭡니까? 개념의 이중적 관계라. 아,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개념의 이중적 관계. 근데 반대로 봅시다. 그 기운생동론이 이제 동사론이라, 명사가 없이도 그냥 기운생동한다 이래 보는데, 기운생동론은 이제 동사가 중요해, 동사가. 기운생동론은 명사. 명사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럼 이게 신비가 되고 신이 되고 마물말신이 돼. 기운생동론으로 들어가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신과 창조적 신과 피조적 물이, 창조적 신과 피조적 물이 분리가 안 돼. 분리가 안 되는 게 마물만신 아니야. 그래서 동양의 기운생동론은 사실은 마물만신론과 똑같은 거야. 명사가 없어, 명사가. 흔히 여기서 뭐 기운이 생동한다 했을 때 기운생동론, 기운을 명사로 들을 수 있어. 기운 자체는 그러면 실체가 있는 기운은 뭐냐? 에너지야, 에너지. 실체가 있는 기운은. 그냥 기운은 실체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실체가 없는 거야. 뭔가 펑션 움직임이 있는데, 뭔가 작용은 있죠. 있는데, 뭐 동사는 움직이는 게 뭐 있어요. 있지만은 무엇이 움직인다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운생동론은 기운이 생동한다 이러면 안 돼. 그냥 기운생동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선택, natural selectivity라는 게 이제 자연선택을 해서 인간이 마무리 이제 적응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선택인데 그걸 자연이 선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틀리게 되는 거야. 자연이 뭘 선택을 해? 주어가 아닌데. 그때 자연은 자연이가 아니고 저절로. 부자구 형태, 기운생동의 동사적 형태, 움직이는 세계, 동사적 세계인 기운생동을 설명하는 것이야. 그러면 안에 동사를 설명하는 건 뭐야? 한정하는 게 부사죠. 그때 자자는 자연이란 주어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됐다는 저절로의 그 부사가 된단 말이야. 그게 기운생동론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을 자연과학으로 규정을 많이 하지만 실질은 어떠한 말로서도 규정되는 것이 아닌 게 자연이야. 규정되는 것은 이미 자연이 아니야. 인간이 머리가 규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 유심론이든 유물론이든 인간이 머리가 규정하는 거죠. 유라는 게 절대로 보면 절대심론, 절대물론이죠. 유물론이라는 게. 절대 정신론, 절대 물질론도 되고. 그 다음 머리가 규정하는 거란 말이야, 머리가. 본래에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절대라는 게 명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본래 동사, 기운생동하는 의미에서 동사는 그 명사가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 명사가 있기 때문에 실체라는 허상, 이게 사실 실체라 하지만 이게 허상이야. 자연이 있는데 뭔가 인간이 사유에서 사유가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인간의 머리가 덮어 씌우는 게 사유 존재라 그래. 사유 존재가 뭐야?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기토가 사유 존재라, 사유 존재. 존재에다 사유, 생각을 덮어 씌운 거야. 어떻게 존재가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가 있는 거야. 그것은
내가 파악하는 것만이 존재다라는 것을 이미 선언하는 데 불과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데카르트가, 데카르트 철학이 근대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코기토를 주장했기 때문에 근대의 출발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근대의 출발은 처음부터 자연과 위배되는 거죠. 자연과 위배된다는 건 자연을 다스린다는 얘기가 통합니다. 처음에는 자연을 다스리지만은 사실은 자연을 뭐 다스리다가 나중에 자연을 보복을 받을 수도 있죠. 자연을 다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자연을 다스린다는 모든 것은 한계가 있는 거야. 언젠가는 자연이 보복할 수 있죠. 그럼 철학의 출발에 벌써 그런 게 다 내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 자연과학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체라는 건 허상이에요, 다. 실체라고 말하자면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다 허상이야, 허상. 심지어 서양의 문법은 자연을 그것, 이트, 데트, 가주어로 설명하는 거죠. 자연이 아니야. 비가 내린데, it rain, 그래, it rain. 아, 비가 내린데, raining이죠, raining. 영어로도 raining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it rain, it라는 거 데트 아닙니까? 비가 내린다, 이래. 비 내리는 거죠, 그냥 비. 비 내리는 게 동사 아닙니까? 비 내리다, raining, rain, 비 내리다. 그걸 주어로가 비가 내린다, 그러죠. 우리 습관화 돼가지고. 그, 명사를 만들어야 되는 습관화 때문에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의 그 일상의 그 말, 말의 그 관습 속에 이미 자연을 잇으로 보는, 데트로 보는, 또는 what, 무엇으로 보는 게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이 아니야. 잇도 데트는 자연이 아니야. 근데 그, 이, 그 서양의 문법은 자연을 그것으로 대신한다. 이는 자연을 사물로 왜곡하는 주범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래서 자연과학은 자연을 왜곡한다는 말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왜곡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야. 왜곡했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바라보는 내가 바라보는 대로 자연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도구로 사물을 도구로 활용하는 건 내 생각대로 도구로 만들잖아. 돌이 있으면 어떤 프린트라는 이제 그 유리질이 많은 돌이 있으면 그걸 내가 깨가지고 핸드엑스로 만들어 사용하잖아요. 그건 내 사유에서 깨는 거 아니야. 내가 디자인한 거 아니야. 원시인이 뭐 그런 돌을 깬다. 아, 깨가지고 도구로 사용한다. 그럴 때 내가 디자인한 거죠, 머리에. 요즘 개념으로 보면 디자인이야. 그래서 내가 디자인해서 쓰는 거죠. 사유 자체는 자연을 왜곡하는 거야, 사실은. 왜곡하는데 왜곡이 또 이용이야. 마치 그 과학은 뭐 우리 흔히 그 인간에게 불을 선사한 그 프로메데우스와 같은 거죠. 아, 프로메데우스는 뭐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준 바람에 평생 고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 과학과 불은 통하는 겁니다. 아, 인간에게. 불의 사용이라는 게 엄청난 그 도구니까 지금도 불의 시대 아닙니까? 불의 시대. 크게 말하면 인간의 자연 물의 시대에서 지금 불을 사용하는 시대야. 어떤 불을 사용하느냐? 뭐 수력 발전을 사용하냐? 화력 발전을 사용하냐? 원자를 사용하냐? 이렇게 그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났죠. 현대인은. 우리 뭐 전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뭐 인간의 삶이란 게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물과 불이 없으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생명 자체도 사실 물과 불로 형성되어 있어. 불이라는 게 뭐냐? 호흡하는 거죠. 산소를 호흡해서 이 몸을 태우잖아요. 에너지를 태우잖아. 산소가 있어야 내 몸에 에너지를 태워서 내가 움직이는 거야. 내가 나라는 신체가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또 물이 내 몸은 75%가 물이잖아. 물로 형성된 내가 불이라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흡입함으로써 내 몸 안에서 연소를 시키는 거야. 에너지와 그 몸의 어떤 신체를 에너지화 시키는 영양분을 에너지화 시켜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거야. 그게 물불의 관계죠. 그래서 그 문명이라는 게 역시 이제 불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불과 자연과학이 이게 서로 이제 만나는 셈이 되죠.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도구 중에 가장 큰 도구는 뭐냐 하면 언어죠, 언어. 언어에 의해서 과학 법칙도 만들어지니까. 과학 법칙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호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 전부 언어야. 언어고 기호죠. 기호 체계죠. 그게 과학이니까.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세계는 명사냐 동사냐에 따라 엄청나게 세계관이 달라지죠. 그죠? 과학은 명사를 중시한다. 자연 동사를 중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주 아주 축약하면. 자연은 명사가 없어도 이름을 안 붙여도 쥐가 자연이 다 움직이잖아요. 들꽃이 있는데 내가 들꽃이라고 이름을 말했다고 해서 들꽃이 피고 집니까? 지가 알아가 피고 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름을 안 해, 내가 이름을 붙이는 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자연은. 그냥 생성 변화하는 거죠. 동사적 세계죠. 그러나 내가 그놈을 그 개념 규정을 하고 활용하려고 그러면 이제 명사가 필요한 거야. 들꽃이라는, 심지어 들꽃이라는 이름도 필요한 거야. 들꽃이 무수하게 피어 있다. 들꽃이 지천으로 피어 있다. 이런 말도 들꽃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 동사적 세계와 명사적 세계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란 게 이 자연의 우주 법칙 또는 뭐 세계관을 설명하는 데 불가피한 거야.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지 못하는 인간을 상상할 수 없죠. 다 문장이야, 문장. 문장 중에는 명사를 중시하는 세계와 동사를 중시하는 세계. 문명은 명사를 중시하는 거야. 명사가 있어야 실체가 있고 움직임이 있는 거야. 실체가 움직이는 거야. 동사를 중시하는 건 기운 생동의 세계고 그건 그 자체가 자연이야. 근데 우리가 명사, 실체 이래 연결하지만 그것은 허상이야, 허상. 다 허상이야. 요즘 뭐 4차 산업시대 뭐 현실,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세계 아니야. 가상실제라 그러죠. 그게 우선은 뭐 증강현실까지 하네. 가상실제를 계속 증강시킨 게 증강현실이야. 그걸 뭐 VR, 그 다음에 PR 이렇게 하죠. 증강현실. 그게 다 그 실체라고 말하지만은 그 허상이라고, 환타지라고, 환타지. 우린 점점 저 환타지 속에 사는 거야. 그렇게 보면 기운 생동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의 세계는 허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문명이라는 것, 명사에 의해서 지탱되는 문명, 쉽게 말하면 명사, 언어에 의해서 지탱되는 문명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허상 위에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런 관점을 가져야 자연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자연 자체에 대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 삶의 환경이 너무 과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이 뭐야 하면 흔히 말하는 자연이 자연과학 아니야.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자연과학이 자연이야. 자연과학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거야. 자연과학이 자연이야. 그러면 자연과학을 이런 기호체계가 자연이야. 여러분 이해갑니까? 기호체계가 자연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자연을 해석하고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공식이죠, 기호체계는. 그런 걸 이제, 그런 관점을 이제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양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서양과 문명은 동일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물론 동양도 뭐 동양 문명도 명사를 중시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특히 서양 문명은 그 자연계를, 이 자연을 하나의 그 이 표상으로 바라봅니다. 그 서양 문명은 표상 리프레젠테이션이란 게 뭐냐면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자연이 그냥 널려 있어. 현상이 우리가 보이잖아요. 뭐 그냥 널려 있잖아요. 내 앞에 프리라는 게 앞이라는 뜻이에요. 내 앞에 널려 있다가 이게 프레젠테이션, 프리젠트야. 존재라, 존재. 리프레젠테이션이 있는 것을 내 나름대로
뭡니까? 표상화한 거야. 근데 서양 문명은 그 표상화에서 동일성, 아이덴티티나 리얼리티나 서브스턴스를 중시하는 거야. 이게 서양 문명. 이게 과학 문명이야. 그 과학 문명을 해서 뭐 동양의 생성론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합니다. 차이를 주장하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결국은 서양 문명 체계는 동일성이라는 원리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서양 문명이 뭐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동일성의 다람쥐 쳇바퀴 속에 있는 게 서양 문명입니다. 그래서 흔히 뭐 서양 사람들은 그 자연의 차이를 아까 반복, 자연의 차이를 반복의 반복과 비유를 해가지고 반복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차이는 반복에 거주한다라고 이제 이거 둘레지가 이야기한 건데 이것도 사실 동일성을 숨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서양 철학에서 바라보는 초월주의, 주관적 초월, 주관적 초월. 뭐 객관적 초월, 이게 다 초월주의예요. 그러니까 뭐 주관적 절대, 객관적 절대, 주객관적 뭐 절대, 절대라는 게 초월이니까 이렇게 이제 칸트에서 이제 헤겔에 이르러서 이제 주관적 관념론이 완성이 됩니다만은 그게 다 초월주의라 초월주의. 초월주의는 그 본질주의라 본질주의. 초월주의는 원래 생각하면 다른 같은데 본질주의와 다른 같은데. 본질주의 자체가 사실 초월주의야. 이데아라는 게, 이데아라는 게, 자연의 그, 이 우리가 보는 현상 속에 고정불변의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데아라 하잖아요. 고정불변의 존재가 있다 하는 게 바로 초월이야. 같은 거야, 그게 사실은. 그래서 그 초월주의와 본질주의는 사실은 둘 다 동일성에 기초하고 있다, 동일성에. 이거는 뭐야? 동일성이 뭡니까? 명사가 있어야 동일성이 있죠. 명사를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서양 문명이 모든 계산하는 것, 설명하는 것을 동일성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과학 문명은 전부 다 동일성을 기초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만일 과학 문명에 문제가 생긴다면 동일성을 기초로 해서 과학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냐? 현대 문명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디서 해결해야 되냐? 바로 동양의 생성론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생성론. 빙이 아니라 비커밍에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동양 문명권에 문화 동양 문명권에 속하기 때문에 뭐 자부한다는 게 아니라 아 문명이라는 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동양의 생성론이 이제 좀 더 각광받을 시대가 오는 거야. 반드시 과학 문명은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게 뭡니까? 환경의 문제. 자연 환경을 함부로 다루어가지고, 막, 환경이 파괴될 뿐더러, 뭡니까? 생각지도 않은 이 세균이 일어날 수, 세균이, 병균이 발병할 수도 있어. 자연 속에는 많은 세균이 있잖아요. 그 자연을 함부로 다루다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균이 발생할 수가 있어. 심지어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인간이 그 유전 공학에서 조합해 가지고 발생한 바이러스 생길 수도 있어. 겁나죠. 유전 공학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연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다루어서 세균이 발생해 가지고 인간의 병을 일으키고 인간의 이제 인간이 멸종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인공적으로 만든 그 바이러스 세균이 바이러스는 뭐 세균이라고 꼭 말할 수도 없어요. 그 바이러스가 인간을 멸망시킬 수도 있죠. 그게 전부 과학적 아니 그 유전 과학도 과학 아닙니까? 과학에 의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연 과학의 그 절대성 절대적으로 자연과학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과학을 이용하되 그 자연의 생성 관점을 우리가 가질 때 오히려 그 과학과 그 자연과 문명 또는 뭐 자연과 과학 사이의 밸런스 워크를 할 수 있다.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그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이라는 게. 제가 그 에칼라지를 한때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에칼라지는 말이죠. 우리가 볼 때 뭐, 그 먹이 사슬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에칼라지라는 것은 우리가 뭐 흔히 삼각형으로 많이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뭐 인간이 있다든지 사슴이 있다든지, 사슴이에 사자가 있다든지, 이제 여기 제일 밑에 뭐가 이제 풀이 있죠. 풀. 풀이 있다면 풀. 풀. 그리고 뭐 저 여러 식물군이 있죠. 풀, 식물 이렇게 있죠. 그죠? 풀도 식물입니다만은 그 줄기가 있는 식물 같은 게 쭉 있어가 이렇게 하이어라키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마치 권력체계처럼 느껴요. 권력체계가 아니야. 자연은 말이죠. 자기 수를 스스로 조절하는 그 균형을 이루는 거야. 에코시스템이란 게 자기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권력체계로 보면 말이죠. 에칼라지는 권력체계가 아니야. 근데 인간은 그 권력체계로 자연을 바라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 사회로 가면 이제 그 계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층. 계급 뭐까지 안 되면 계층이 있죠. 그죠? 이게 사회, 인간 사회로 가면. 자연은 자기 스스로 중도,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이루어서 자연을 만든 거예요. 인간이 괜히 그걸 권력체계로 봐서 무너뜨려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연과학에 너무 자연과학적이라고, 자연과학 이거로 진리, 자연과학적 진리에 따라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마치 그 정언 명령처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과학을 활용하지만은 그 생성적 자연의 세계를 동시에 인정하면서 과학과 자연의 균형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과 균형의 자연의 균형을 잡는 데 우수한 게 동양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연과학보다는 동양의 생성적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흔히 뭐 동양사상의 태극이란 말은 음양생성을 한꺼번에 하는 하기 위한 말이야. 생성. 사실 그 내용은 말이죠. 태극이라기보다 음양이야. 음양. 음양을 한마디로 말하기 위해서 태극이란 말이 있는 거야. 또 태극을 말하기 위해서 무극이 있어.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서 팡셔닝하는 건 뭐냐? 음양이란 말이야. 음양 천지, 음양 남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태극이라는 것은 서양의 초월이나 본질의 개념과 달라. 우리가 태극이라는 말을 쓰지만 태극이 하느님은 아니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태극이라는 것은 자연 전체를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일반성이란 말이야. 위에서 지배하는 보편성이 아니란 말이야. 태극은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일반성이라. 위에서 지배하는 하느님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사고를 하는 게 동양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양은 그렇게 따지면 인간보다는 자연을 중시하는 거야. 지금 이제 인류 문명이 어떤 이제 그 위치에 있냐면 인간과 이 자연이 있죠. 자연이 있는데 예전에는 자연이 우수했지. 고대에는 뭐 자연을 따라가 살 수밖에 없었잖아. 근데 인간이 문명이 되면서 이래 됐죠. 근데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니까 다시 자연을 중시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변화가 자꾸 있죠. 그죠? 지금 이제 여기 와 있다면 자연을 중시해야지만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과 자연 여기에 우리가 뭐 신이라는 걸 우리가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이 인간하고 관련이 더 있습니까? 자연하고 더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신을 자연과 결부시키면 이제 그 자연 자체가 신이 돼요. 자연 자체가 신이 돼. 신이 인간과 결부시키면 자연이 아니고 인간이 신이 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연이 신이 된 것을 이제
원래로 말하면 저는 이제 이걸 신인간이라고 말해요. 신인간. 신이 먼저야. 근데 인간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먼저 하면 인간신이야. 인간신. 인간신. 이게 다시 말하면 기계신이야. 기계신. 인간이 만든 것은 기계신이야. 인간이 만든 게 기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가 만든 거는 기계야. 인간의 머리가 만든 것은 자연이 아니야. 기계야. 그러니까 인간을 중시하면 인간신이 되고 이게 다 이제 기계신이 되는 거야. 이 우리가 일적으로 이제 문명이 가고 있는데 반대의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야 돼. 신인간 이게 결국은 이제 만물만신이 되고 만물만신이 되고 자연이 좋게 신인간 이게 뭐 크게는 결국 자연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은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연과학에 의존할 때는 도구적 인간이 돼. 도덕과 도덕 사이가 참 묘하죠. 도자는 같잖아, 도자. 도구적 존재로서 인간, 도구나.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 토자는 다 길도자가 앞에 있잖아요. 그 인간이 도구적 존재로서 인간을 규정을 하면 결국 과학에 매달리게 되는 거고 과학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거야. 인간이 도덕적 존재라면 그렇지 않죠. 자연과 항상 그 소통을 하면서 어떤 문명과 자연의 관계에 균형을 이루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그게 도법 자연이야. 뭐, 저, 그 도학에서 이야기하는 도법 자연. 그러니까, 이 도법 자연이란 게 옛날에 어디 뭐, 도덕경에 들어있다. 이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도법 자연이 뭔가에 대해서 도법 자연이 현대적으로 새롭게 개념 규정을 해야 됩니다. 옛날 걸 자꾸 중얼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제가 아까 쭉 이야기했듯이 그 인간과 자연에서 자연을 보다 중시하는 쪽으로 다시 문명을 돌아가야 된다. 문명을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사와 동일성에서 출발해서 그 명사가 실체이고 명사가 과학이고 그렇죠. 이게 다 동일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명사와 동일성에서 벗어나서 동사와 자연, 동사는 기운생동이죠. 동사와 기운생동과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등한 또는 뭐 같이 그걸 같은 선상에 놓고 균형을 잡았을 때 인류 문명을 오래오래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언어가 언어의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구 이런 언어의 구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